여러분들, 짜파게티와 파김치가 맛있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 영자 누님의 레시피로 담근 요 파김치를 들고 직접 중화요리집에 가서 간짜장과 파김치를 한번 먹어보자! 바로 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Let's go! Come on! 왔습니다. 짜장면집에 왔는데 한번 주문부터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주문하겠습니다. 저희 간짜장 한 개랑 탕수육 어떻게 있어요? 적은 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작은 거, 그럼 소짜리 한 개랑 일단 간짜장 한 개 요렇게. 예, 참이슬도 하나 주세요. 카스도 한 개. 제가 가서 술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쫀쫀쫀쫀쫀 쫄어쫄어쫀 쫄어쫄어쫀. 자, 여러분 왔습니다. 단무지 또 공복에 단무지 또 아닙니까? 식초를 뿌려주고 이렇게 공복에 한 잔. 하이쇼! 한잔하이쇼. 고소해. 고소해. 첫 잔은 양파와 두 번째 잔은 단무지. 이 퇴근 후에 마시는 이 꿀맛. 단무지. 단무지 달아. 와우, 탕수육부터 왔습니다. 와우, 냄새. 김치를 안 꺼내나요? 아, 이거 사장님 죄송한데, 아, 여기다 꺼낼까? 여기다? 기름까요. 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여기 파김치 담아서 먹으라고. 와, 좋았어. 이게 시골 인심입니다, 이게. 케모. 뚜껑 열어가지고. 아, 자, 들어오세요. 와, 잘 익었죠? 이거 한번 희적희적 해가지고, 밑에 걸로, 요렇게. 와우. 요렇게. 와, 어우, 냄새. 요렇게, 오케이. 이렇게 파김치 꺼내봤는데, 근데 아직 덜 익긴 했어요. 덜 익긴 했는데도 맛있어. 무조건 맛있어. 탕수육 비주얼. 케찹 탕수육. 상의 탈의 하고 먹겠습니다. 아, 간짜장. 과연 어떤, 얼마나 맛있을까? 이 파김치가. 와, 이야, 때깔 보이소. 진짜 맛있습니다. 나무젓가락을 딱 준비해서, 나무젓가락. 너무 맛있겠어요. 오, 냄새. 간짜장 위에다가 약간 콩가루 같은 걸 뿌려주셨는데
콩가루 약간 냄새도 나고, 어우,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맥 한 잔 말아주시고. 자, 잔 채우시고, 한쇼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한쇼, 한 잔 하십시오. 면발이 다른 중국집보다 얇아요. 식감이 쫄깃쫄깃하게 맛있습니다. 야.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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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새는 또 뭡니까? 통쾌. 통쾌를 갖고 왔어요, 제가 통쾌를. 통쾌. 통쾌 이렇게 뿌려주시면, 이따가 고소하게 맛있으니, 돈가스 준비해왔습니다. 파김치가 조금 덜 익긴 했어요. 근데 덜 익긴 했는데, 그래도 근데 그때 먹었을 때도 맛있었어. 조금 익었어요. 그래, 알싸한 맛이 아직이긴 한데, 맛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킥포인트. 또 간짜장 하면 뭡니까? 또 우리 부산식 짜장면, 계란 후라이. 요거를 얹어서 먹으면 기가 막히다, 아닙니까? 이렇게 쫙 얹어가지고. 여기는 부먹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부먹으로. 근데 이 케첩 탕수육은 부먹이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부먹이. 아, 달달이. 하자 입시오. 챙. 아, 행복해.
해내십시오. 퉁. 이 당근하고 아 탕수육 계속 들어가네. 하얗죠? 한쇼. 탕수육에 파김치를 싸서 여기 싸가지고 와, 좋다. 하나 해보죠. 와, 근데 이거 간짜장 맛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 저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막 먹어본 게 처음이라서. 촬영을 하면서 먹은 게 처음이라서 되게 좀 정숙해야 될 것 같은 좀 약간 텐션을 못 올리겠어요. 뭐 그래서 이렇게 먹고 여기까지 하고 요 남은 거는 제가 촬영 끄고 좀 조용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어요. 여기 어딘지 나오니까 놀러 오셔가지고 한번 케첩 탕수육과 이 간짜장, 옛날 간짜장 맛 탕수육과 이렇게 조합을 해서 같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물이 나잖아. 지금 눈물이. 구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술상의 한쇼를 외치는 그날까지 한쇼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땡큐! 컴온! 자 여러분 여기 어디냐면 저 천안 병천에 있는 북경반점입니다. 북경반점 이렇게 보시고 놀러 오셔가지고 혹시나 오시게 되면 여기 오셔가지고 케첩 탕수육과 간짜장 한번 신나게 야무지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